네, 한번 일어나 주시죠. 네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. 자,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광명에서 사는 하명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근데 네. 제가 네. 저기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이 아닌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어서요. 네. 저는 이 어깨가 안 좋아가지고 1년이면 하여튼 몇 번씩 어깨 치료를 받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자꾸 어깨 병원 정형외과를 가면 여기다 주사를 많이 맞아요. 네. 근데 그 주사가 자꾸 맞아도 괜찮은 건지 그게 자꾸 의심이 맞으면서도 걱정이 돼요.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서 말씀드리기 저는 예. 편할 것 같아요. 저는 예. 서서 얘기하는 게 좀 습관이 어깨 돼서 어깨 주사를 맞는 거 요즘에 병원 가서 반복적으로 통증과라든지 이런 데 주사를 많이 놓는 게 예전에 놨던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닙니다. 예. 요즘에 놓는 대개의 주사들이요 그 뭐 좀 용어 어려운 용어라면 뭐 TPI, 프롤로세라핌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. 여기에 네. 들어가는 성분들은 반복적으로 맞아도 일단 성분 자체는 몸에 해롭지는 않은 성분이에요. 중독성이 있거나 이것도 아니고. 예, 그래서 효과가 좀 느려요. 아. 옛날에 막 뼈주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. 한 방 맞으면 오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. 그거는 건 두 번, 세 번, 네 번 막 반복해서 맞으면 이제 여기 그 관절이 녹는다 그러죠. 그런 현상도 있고 피부가 막 색소 변화가 생기고 막 이런 현상 부작용이 있었거든요. 대신에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성형에는 정말 잘 맞았어요. 딱 맞고 그냥 걸어가니까. 근데 지금은 의사들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환자들도 좋아하지 않아요. 좀 길게 보더라도 몸에 이상 없는 주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놓게 됩니다. 네, 그런 거고요. 치료 중에 또 요즘에 손으로 하는 치료들 많죠. 그것도 굉장히 좋은 치료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 마사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마사지. 내가 어디가 관절이 하나 아파서 막 이렇게 문질러 주죠. 그럼 얘 관절의 입장에서는 수동적 마사지예요. 근데 내가 여기를 꽉 잡고 꽉 잡, 그러니까 아픈 데를 잡, 꾹 누르고만 있어요. 그리고 아픈 관절을 움직이는 거예요. 요거는 관절 입장에서는 능동적 마사지예요. 밴드를 하고 테니스를 치는 거는 밴드 속에서 관절은 계속 능동적 마사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움직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꽉 잡아주면서 움직이면요. 그 관절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사지가 돼요. 그래서 원래 그 어떤 아플 때 거기를 잡아주면서 자꾸 이렇게 스스로 풀어주는 거 이러면 어렵지 않게 관절을 풀어주는데 역시 그것도 시간은 걸려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디 관절이 아프다면 하루아침에 날 생각하지 마시고요. 천천히. 역시 천천히 관리. 천천히 하셔야 돼요. 관리. 네. 이것도 관리입니다. 예, 예. 그렇게 해야 오래 쓸 수 있어요. 네네네. 아니 어머님은 양쪽 어깨가 아프시다고 그랬잖아요. 어깨를 꽉 잡아줄 수 있는 남자. 그렇죠. 누군가가 꽉 잡아주고 꽉 움직여주세요. 네. 움직여주세요.